좀 앞으로의 좀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궁금해서. 지금은 좀 대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 전쟁의 끝은 아닐 겁니다. 서민들 몰락이에요. 중산층의 몰락. 지금은 그 중산층이 몰락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경제고 뭐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앞으로의 좀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궁금해서. 지금은 좀 대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신을 모시고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신의 뜻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전에는 자연과 더불어서 했다면 요즘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 세상이 조금 점점 혼란해지고 혼탁해졌다라고 저는 느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늘 작게는 가정과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신도님들과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전염병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퍼져나갔기 때문에 코로나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국가 안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번 해년 들어가지고 많이 불안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나라로 일단은 치자면 나라의 임금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어떠한 틀이 있었고 기운이 있었다면 그 기운이 약간은 공간과 시공간이 분리가 되면서 어긋난 기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신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님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뭔가 어긋났구나. 그리고 조금 오버하자면 아 천지개벽이 일어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나아가서 주변의 서방국가 유럽 전체로 나갔을 때 조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전쟁의 끝은 아닐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이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서로 약탈을 일삼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요주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극히 제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뭐 알지도 못하고 조금 내년에 들어서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좀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미 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국한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 몰락이에요. 중산층의 몰락. 지금은 그 중산층이 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극빈한 차이가 보일 거라 그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이 한번 올 것이고 지금 그 나라에 혼란이 오면서 앞으로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겠죠.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좋지 않은 사태도 벌어질 거예요. 유혈 사태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비슷하게끔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심스러워요.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나라의 운을 점치는 것은 천명을 하는 것이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이들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은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전 정권에서 많이 이 부동산으로 호재를 누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동산이 올라서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기뻐하셨거든요, 중산층들은. 왜? 그때 집을 구했을 때 많은 이득을 보셨고 시세 차익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사실 그때 모두 대출로 요즘에 집을 사잖아요. 대출로다가 집을 사고 영끌 해가지고 샀다고 하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져 버리고 국제적으로 통화가 복잡해지면서 갚아나가시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젊은 층들은 IMF도 제대로 겪지 못했었고 전쟁도 제대로 겪지 못했었기에 너무나 평온하게 사셨거든요, 사실은. 물론 각자 나름은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죠. 근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는 많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구군이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하얀 곡선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도 조금 더 심하게 화재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곳곳에서. 그리고 주변 국가인 일본에서는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지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해가 와도 그래도 밑에 지방으로다가 피해가 왔다라면 이제는 피해들이 점점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소원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바라는 거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핵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전쟁까지는 지금 당장은 일어나진 않지만 위협은 엄청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기아가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망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생길 거고 난민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미국에서 받아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저기로 다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 정부 정책에서는 많이 난민을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국민들은 또 어려워지죠. 좀 회복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내년에 개운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운이 바뀌는 시기에서 안정이 되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죠. 23년 중반 하반기로 가야 그나마 소란스러움이 조금 잔잔해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은 회복이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그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허덕일 적에 우리나라만큼은 좀 더 그들과는 속도가 다르게 좀 회복이 될 것이고, 물론 내년 초 올해 하반기부터는 혼란은 많을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해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가거나 하면 항상 빌거든요. 천지개벽을 주시지 말라고. 인간들이 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욕심으로, 전쟁도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 신의 뜻을 거역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서 2020년대를 잘 지나고 나면 30년 중반에 가서 또 한 번 전쟁 위기가 있을 거예요. 경제 불황은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염병으로 지금 이제 호흡기로 오고 또 원숭이 두창, 그런 병이 왔었잖아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또 올 거예요. 무당으로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100% 맞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은 제 말이 모두가 어긋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셨고 모든 국민들이 힘드셨고 세계 모든 분들이 다들 힘든 상황들을 지금 겪고 계신데, 희망을 드리자면 항상 신은 인간을 돌봐주세요. 그러나 인간이 신의 뜻을 위반했을 때 벌이 내려지는데, 그것이 뭐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했을 때 벌을 주시진 않지만 점점 도가 지나쳐 오니까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신께 기도를 하고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불황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기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안 좋은 구군의 그 기운들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